자, 문제 나갑니다. 안녕하십니까, 진영입니다. 얼마 전 한 중견 배우가 잡지에서 만났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진영입니다. 얼마 전 한 중견 배우가 잡지에서 만났습니다. 잡지에서 만났습니다. 네가 무슨 조언을 해주니? 배우는 없다. KBS 아나운서, 우리나라 방송 진행자의 어, 뭐 좋은 자, 있겠지. 우리나라 방송 진행자의 뭐뭐다 기준 예지 기준 표준 아닙니다. 자, 이응으로 시작해요. 초성 이응. 어, 인중이에요 뭐예요? 젊은 시 기억나요? 아나운서 인중 기억나요? 나 기억나. 이응 아나운서의 이응 영 이응 영 영광 우상 키워낸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. 양이응 요람. 아, 자, 요람. 요람. 아, 요람. 어, 그런 표현을 썼어? 우리나라 방송 진행자의 요람이라고 저희는 목소리를 하냐? 제대로 된 방송 진행 한번 저기요. 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~ 이 자료 어디서 구했대? 아, 근데 다들 이게 보니까 어떠세요? 지혜 씨도 그렇고. 근데 진짜 지혜 씨는 딱 아나운서 같아요. 그때만 봐도. 저때 막 간절했던 마음이 떠오르네요. 진짜 근데 뭔가 위드를 딱 가요. 근데 제가 저 얼굴로 우리 세 명을 합격하고 끌고 다녔잖아요. 진짜 그 우리 뭐 총무부 어디 다 돌거든요. 부서마다 인사드리기 위해서. 근데 하나같이 선배들이 남자 신입은 어디 갔냐고. 내가 선배인 줄 알고. 남자 신입도 부배 때문에 어디 갔냐고. 신입은 나 아나운서로 선배인 줄 알고. 선배인 줄 알고. 야, 어디 뭐 부서에 선배인 줄 알고. 저 얼굴로 들어가니까. 아니 근데 전현무 씨가 또 입사를 하면서 사실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또 선배 많이 늘었어요. 전현무 선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용기와 희망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네, 그런 존재였어요.